갤럭시 S21의 디자인은 예상했던 디자인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디자인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영상이 등장했습니다. 갤럭시 S21 시리즈의 공식 홍보 영상이 안드로이드 폴리스의 기자 막스 와인바흐의 트위터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갤럭시 S21과 갤럭시 S21 플러스입니다. 정확하게는 S21 플러스의 영상인데 S21과 S21 플러스는 디자인적으로 크기 말고는 차이가 없으므로 S21 플러스의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홍보 영상에 나온 S21 플러스의 색상은 팬텀 바이올렛 색상입니다. 카메라 부와 좌측 측면 프레임에 이어지는 색상이 금색으로 처리되었고 후면부는 연한 보라색으로 상당히 색상 차이가 큰 투톤입니다. 이게 잘 풀어내지 못한다면 상당히 이질적인 조합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측면부의 색상은 일체감 있는 걸 좋아해서 제 취향은 아닙니다. 뭐 아무튼 이번 공식 렌더링에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카메라 디자인이 우리가 알던 것과 똑같다. 그리고 측면부와 후면부가 이어지는 곳의 단차는 확실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면 색상을 보여주는 파트가 있는데 이 파트에서 무광 색상인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보라색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카메라 부분이 금색이라는 거에서 이 색상은 엄청 호불호가 갈릴 것 같네요. 극명한 투톤인데 보라색과 금색의 조합은 평소에 잘 못 본 색인 것 같거든요. 실물이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 다음은 전면 디스플레이 부분으로 S21 플러스 모델도 플랫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전작과 똑같이 중앙 펀치홀 카메라가 적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울트라 모델의 영상입니다. 울트라 모델도 예상하던 디자인과 똑같이 좌측에 큰 렌즈 3개가 배열되어 있고 우측에는 레이저 오토포커스로 추정되는 것과 LED 플래시 그리고 폴디드 카메라 사이의 줌사진을 담당할 망원 카메라가 존재합니다. 울트라 모델도 똑같이 단차를 확인할 수 있고요. 후면 색상도 팬텀 바이올렛과 똑같이 매트한 무광인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전면 디스플레이 부분은 똑같이 중앙 펀치홀 카메라가 적용되었고 울트라 모델만 유일하게 엣지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진 디자인은 전혀 아니고요. 원래 갤럭시의 공유인 것 같고 이 영상에서 카툭 티가 조금 줄어든 느낌인 것 같긴 한데 그냥 영상에서만 그렇게 보이는 거일 수도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네요. 색상을 얼마나 잘 뽑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갤럭시 S21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